궁수법에 대해서. 예. 이제 암 낳는 거야. 뭐 이제 뻔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오래 사느냐? 자, 이 보면 텔로미어. 텔로미어와 텔로 뭐예요? 텔로머라제. 자, 염색체 여러분 기억나죠?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실 뭉치. 그 실이 바로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 뭉칩니다. 근데 염색체 끄트머리에 이런 노란색 끄트머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염색체는 게 이게 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유전자들이 뭉쳐 있는 이 염색체의 양쪽 끄트머리에, 이 특별한 그 토막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같으냐면, 이 유전자들을 책으로 비유한다면, 여기에 수많은 책이 꽂혀 있는데, 양쪽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 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책꽂이 양쪽에. 예, 이제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토막이, 이 노란색 토막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저게 뭐 하려고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텔로미어, 이 노란색 끄트머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져 버리면 죽어요, 사람이. 아,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저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가 계속 길게 남아 있는 사람은 네,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를 재고, 10년 후에 또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저하게 짧아진 사람, 아주 많이 짧아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반쯤 짧아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지났는데 조금밖에 안 짧아진 사람.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매년 모든 사람에게 매년 똑같이 짧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천천히 짧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그 과학자들 그참 이상하더라.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누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생일날 태어났어. 근데 똑같은 생일날 태어날 때 텔로메어 길이를 재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태어나. 근데 그 사람이 나이 40이 돼서 텔로메어 길이를 잡아보면, 길이를 재보면 안 똑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가 벌써 반쯤 없어졌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한 3분의 1밖에 안 없어졌어. 그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 태어날 때는 다 같은 길이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태어나. 그게 왜 그러냐 하고로 연구를 하다가 여기 뭐라고요? 텔로메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텔로메라제라는 이런 특수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해내면, 이 텔로메라제가 뭘 하느냐 하면은,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줘. 아시겠죠? 그러니까, 텔로메라제를 많이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이 많이 생산될수록 새 텔로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텔로메어를 초록색으로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텔로메어가 자꾸 어떻게 돼?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죽어.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은 노란색 물질이야. 이 노란색 물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떨어져 나가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로메어 노란색 물질이 많은, 이게 많은 사람은 이 초록색 텔로미아를 자꾸 생산해서 자꾸 갖다 붙이니까 떨어져 나가도 짧아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명이 연수로, 횟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다 살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한 100살 정도는 살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아이고만 안 다 살았다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없어?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하는 분인데? 영원히? 죽은 사람을 부활도 시키고, 부활시켜가지고 뭐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도 이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에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우린 자꾸 망가져서 노화되고 그래서 주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되라고 만들지를 않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첫째, 텔로메어가 어떻게? 자꾸 만들어지면 안 죽게 돼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결국 새로운 텔로메어를 초록색 물질을 못 만들어내서 못 갖다 붙이니까 결국 짧아져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텔로메어가 초록색 물질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노란색 물질만 잘 끊임없이 생산이 되면 이거 새 텔로메어 초록색 물질면서 자꾸 갖다 붙여주면 안 죽게도 돼요. 이따가 하나님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헛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도 알고 뭐 세포 재생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도 헛소리가 아니요. 다 아주 실질적인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은 어디서 생산돼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저기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그래요.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 노란색 유전자로 합시다.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서 저 노란색 물질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면 초록색 물질은 자꾸 떨어져 나가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뭐요? 그때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13년 전에 뉴스타트에 왔는데 그때 박사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똑 뭐예요? 같아요. 13년 전하고 똑같아. 맞아요. 그리고 제 체력도 꼭 같고. 똑같아요. 뭐 그때보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역시 다르네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안 나와요. 아직도. 그건 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나이가 되니까 역시 다르네. 저는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지금도 저 설악산 하루 종일 등산하러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되려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계속 잘 켜져서 작동을 잘 해야죠. 이게 잘 작동을 하려면 잘 켜져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뉴스타트 하면 되잖아. 뭐를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뭔데 생각해 내려고 그래 쌌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뉴스타트를 꾸준히 해 나가면, 예, 꾸준히 해 나가면, 근데. 아직 이 머리는 좀 휘어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나이가 들면 머리는 휘어진다. 그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자, 그러므로 생기를 얼마나 받느냐? 생명을 얼마나 받느냐?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 얼마나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더 감동하고, 야, 참,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공부할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생명 에너지를 자꾸 더 받아서, 이 물질을, 텔로메라제를 자꾸 생산하기 때문에 텔로메어가 결코 더 이상 짧아지지를 뭐예요?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결국 10년 감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그말 맞습니다. 그말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거는, 심리 감소한 거 맞아요. 아시겠죠? 왜? 이 노란색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리면, 초록색 물질을 자꾸 생산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니까, 떨어져 나가기만 했으니까, 10년 감수죠.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10년 감수를 다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일본말로 반가이 할 수도 있다. 반가이. 반가이가 무슨 말이요? 되돌린다 말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상환이가 그 병에 걸려서 그 나이에 4살, 5살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그렇게 많이 맞고 해서 이 성장이 뭐예요? 중단됐어요. 그런데도 뉴스타트를 하고 회복이 되면서 그 당시에 못했던 성장도 다 반가이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뉴스타트 안 했을 경우보다도 더잘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180, 키가 184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걸 아주 거한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은 그 옛날에 손해 봤던 것도 다 뭐예요? 제대로 보충이 다시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10년 감수를 한 서너 번 해도 내가 뉴 스타트를 다시 하면 그 30년 잃었던 수명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란 게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를 비싼 거 구하기 힘든 거를 먹어서 오래 살고 이런 건 없어요. 이 내면의 환경이 엉망이면 결국은 맨날 10년 감수했다. 내가 참 죽겠다, 못 살겠다. 이래서 하면 자꾸 수명은 짧아지게 돼 있어. 텔로메어는 자꾸 더 빨리 떨어져 나가고, 새 텔로메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자꾸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떨어져 나가는 속도. 거기에 균형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왔다.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텔로메어가 빨리 짧아져서 빨리 죽고 막 뭐예요. 그래서 이 쥐들이 서로 핥아주고 이렇게 예, 사랑을 하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쥐들이 더 빨리 더 오래 살아. 안녕하세요. 핥아주니까 이게 아마 암컷 같아요. 이게 수컷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추는 볼 수도 없고. 눈 지그시 감고 이런 게 다 이 노란색 유전자를 어떻게 다 켜주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여러분 투병에도 그럴 때 이 꼬마는 뭐예요? 아 행복해. 네, 행복해. 행복해.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연구냐 하면, 이, 쥐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엄마 쥐는 새끼를 어떻게 해? 잘 품고, 젖먹이고, 핥아주고, 이런 거, 이 모성애가 풍부해. 근데 이 모성애라는 것도, 이 모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모성애 유전자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모성애를 아주 풍부히 주어요. 새끼들에게. 근데, 어떤 엄마지는 모성애가 별로 없어. 새끼를 낳아놓고도 뭐예요? 잘 품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열심히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성애 유전자가 좀 잘 켜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새끼들을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세포 유전자들이 이런 새끼들은 면역세포 유전자들이 많이 모여 꺼져 있어. 그런데 요 엄마가 품어주고 잘 핥아주고 이런 새끼들은 면역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잘 켜져서 면역력이 좋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고 하면 이 엄마하고 이 엄마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여기 가서는 어떻게 했게? 이 새끼들도 잘 끌어모아서 안고 핥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이쪽 새끼들은 그 면역세포 유전자가 잘 발달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여기 가가지고는 안 돌봐준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기 시작한 거요. 그러니까 이 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봐도 우리가 다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 수도 뭐예요? 없었어요. 엄마가 날 낳아놓고 또 동생 낳고 막 이러는 바람에 엄마가 나를 끝까지 잘 돌봐줄 수도 없었고. 또 편애하기도 하고 뭐 또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바람에 참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변치 않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충 다 무선적이었어. 조건적이었어. 공부 잘하면 더 사랑받고 말잘 들으면 더 사랑받고 말안 들으면 맨날 혼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만큼 받지 못하고 산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 왜? 우리 모두의 유전자들이 다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자, 여러분, 닭도 말입니다. 닭도, 이 닭도 이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어. 암탉들은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눈앞에 계란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게? 막 품고 싶어. 네. 품고 싶으면서 어떻게 되게? 그 유전자를 막 켜줍니다. 품고 싶어서 막 건질건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품는 것이 자기에게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막 계란을 향하여 주고 싶은 마음만 생겨도 유전자가 켜지는 거,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그런 거예요. 물론 계란이야 자기가 품겼는지 안 품겼는지 뭐요? 모르지. 네. 그러나 계란 씨는 속에 있는 유전자는 뭐예요? 그 엄마가 주는 38도라는 그 기본 여건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병아리가 계란 안에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21일 만에 병아리들이 이제 계란을 깨고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가 이제 중요해. 왜? 그 엄마가 항상 같이 있고 엄마가 품어주면 이 병아리는, 새끼 병아리는 그때라도,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들은 엄마가 없어요. 엄마 없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안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화장 병아리들은 나중에 크도, 암탉이 돼서 크도, 이 계란을 보고 품고 싶은 이런 본능이 약해요. 왜? 그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잘 발달해 있지 않은 거야. 그 초기 때,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사랑이 풍부하게 주어지면 그 유전자, 모성 본능 유전자도 잘 발달을 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깊이 느낄수록, 우리 나이가 몇 살이 돼도, 우리는 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아직도 50살이라도, 60살이라도, 70살이라도, 80살이라도, 아직도 나는 이나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아기가 들어앉아 있어. 뭐를 원하는 아기?
그 사랑을 원하는 아기가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도 영원한 아기고 내 남편도 알고 보면 뭐예요? 영원한 애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애기 취급을 잘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이렇게 어깨라도 뭐요? 등이라도 쓰다듬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성이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속에 있는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해. 누구처럼 좋아해? 애기처럼 좋아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무슨 기술, 그것만 발휘하고 의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의 유전자에게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다 망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상구 박사 얘기를 자꾸 들어볼수록,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박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없어진다. 잘 알겠다 이거예요. 안 돼. 자, 성경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냐고 하면, 너희 수입의 몇 분의 1을 바치라? 10%를 바치라. 그 바치면 복을 많이 받을 끼고, 안 바치면 국물도 없다. 이거 조건적이 아니요. 조건적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시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빨리 발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죠? 예, 네, 그게 뭔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텔로메어를 위하여, 우리의 장수를 위하여, 우리의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위하여 우리가 그 십일조를 달라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달라고 그러는지, 그게 조건적인지, 과연 무조건적인지.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안 돼. 그렇죠? 이 설명이 안 돼. 그럼 저녁에 한번 그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시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만 명이나 되는 군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소유하고 창조했고 소유하며 통치하는 만군의, 이 세상 어느 인간도 자기와 견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째째해요, 거창해요?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근데 거창하게 시작했다면 거창하게 말을 해야 돼. 그렇죠? 거창하게 시작했다면 통이 커야 돼요. 째째해야 돼요. 예.
통이 커야 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 크게 거창하게 시작하신 분이 너무나 쩨쩨한 소리를 해. 여러분, 거창해요. 그 뭐라 그래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에 내 창고에 드리라. 야, 너희 돈 번 거 10분의 1 내놔라. 그 내놓으란 이유가 뭐예요? 내놓으란 이유가. 내놓으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집에, 뭐예요? 드려.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우리 집에 살 떨어졌다, 이 말이야. 양식이 부족. 아니,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할 소리야, 이게? 아니,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라면 뭐라 해야 돼? 진짜 거창한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나 도와줄 생각 하지 마. 내가 이래봬도 만군의 여호와니, 모든 것은 내 소유고, 모든 것은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번 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야 나한테 와. 이게 만군의 여호와지. 그런데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를 캐놓고 뭐라 해? 살 떨어졌다. 너희들 내가 굉장히 대식가인 줄 너희도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자 뭐요 10%씩만 떼가지고 내 양식을 좀 대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 거창한 하나님이요, 쩨쩨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면 그건 거창하죠. 오늘 우주의 주인인데 이 지구도 자기 소유고 태양도 자기 소유고. 그런 분이 이런 쩨쩨한 소리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코미디라 그럽니다. 이거는 코미디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이 이거를 심각하게 보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게 코미디인 줄을 상상을 못 해요, 사람들은. 그 상상을 못하는 이유가 뭐게? 하나님이 어떻게 코미디를 하냐 이거야. 거룩하신 분이. 그렇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 우주 최고로 높으신 분은 항상 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 10%씩 바치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또 10% 내려니까 또 이거 세금 떼고 내야 되는지. 세금 떼기 전에 내야 되는 건지. 수입이라면 이게 순수입이냐. 그래서 막 가능하면 조금 내려고 좀 덜 내려고 온갖 핑계를 뭐요? 이런 거 하나 받고 싶어 할까요? 네, 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받으면 그건 좀 뭐요? 하나님 야야 그렇거든. 다 해. 다 해. 그래도 괜찮아. 이러실 분이지.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거 8%밖에 안 되네. 이러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이게 코미디입니다. 왜 저는 코미디라고 확신하냐면, 이건 코미디 아니고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면 코미디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코미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까? 예,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웃기고 싶어. 그 심정이 뭐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을 사랑 안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웃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야만 뭐예요? 웃기고 싶어. 그래서 옛날 저는 손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손자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만나봐도 할 말도 없어. 뭐 할 말이 없어. 뭐 잘 지내요, 그럼 제가 뭐 그럼 뭐 그 끝나. 더 이상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이제 그 손자가 저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rplane Grandpa입니다. Grandpa라는 말은 할아버지라는 말이고 Airplane은 비행기란 말입니다. 비행기 할배라는 뜻이요. 왜? 이 할배는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비행기로 사라져버려.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서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는 시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참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참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그 손자하고 많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는 거죠. 야 이제 근데 그 손자를 만나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만난 시간만이라도 최대한대로 즐겁게 보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웃은 얘기도 해주고 또 막 하고 이제 최대한으로 손자를 웃겨놔야 손자가 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만나긴 만났는데 뭐 코미디도 하나도 없고 뭐 공부 잘해 뭐 이래서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뭐 만나는 만나네. 근데 할아버지만 왔다 그러면 너무 너무 재밌고 막 이래야지.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할 말 없으면 막 간질러기도 해야 돼. 막 그냥 그럼 목말도 태워주고 막 최대한대로 막 할아버지 오면 막 모든 게 짱이야. 그럴 때는 코미디를 막 가능한 웃기고 싶어.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 대학 시절에 그 미팅이란 거 했거든요. 그 이제 저희들 이제 연대생이니까 이제 이대생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비 뽑아서 하거든요. 짝을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 가기 전에 이 레파토리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뭐냐면 둘이서 앉았는데 할 말 없이 지내면 이것처럼 참 한심해.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한다, 뭐 이제 어떻게 웃긴다, 다 손바닥에 썩어나가 조금만 쪽지서 써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이쁜 여학생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이거 다 해요. 다한테 호박을 만나면. 준비해 간 거 하나도 안 해. 그냥 천장 쳐다보고, 바닥 쳐다보고, 여다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사랑하니까 코미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미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코미디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코미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건 이제 이해가 갔죠. 그렇죠. 자, 이게 코미디가 분명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식 떨어졌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니, 무슨 양식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런지 하나님이 양식이 이게 뭐예요? 뭐 꼭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가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라면이 없다 이렇게 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꼭 같은 거예요. 자, 양식이. 자, 이것도 코미디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나를 시험해라.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시험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하지 말게 돼 있는 것도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게 코미디 아니요? 응. 자. 그래서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이거를 좀 재미있게 아주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 기발한 영감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자기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이 애 아빠도 뭐,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니까, 아빠가,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아빠가 저스틴을 좀 봐달라게 오늘 저녁에. 아, 그래서, 물론이지,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제 다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날 들어온, 수표, 돈 다 이제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루 종일 들어온, 그걸 이제 다 해서,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현금 거래를 좀처럼 안 해요. 다 뭐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 얼마 딱 써가지고 준다고요.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에서 날라오는 수표. 어떤 사람이 이 치료비가 밀렸는데, 보험회사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밀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 3,000불이 밀렸는데, 이사를 가면서 3,000불 딱 현금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주머니 넣고 우리 손자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고. 자, 오늘 이제 한참 운전해 가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중요한 부탁이 있대요. 그래? 무슨 그런 중요한 부탁이냐? 그랬더니 그 우리 딸이 손자를 뉴스타트를 시킨다고 이렇게 맥도날드니 뭐 햄버거니 아이스크림이 이런 걸 잘 안 사줘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워낙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손자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지난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안 사줬다 이거야.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난달에 자기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감기 들었을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아주 안 좋대. 감기기가 있었어. 그래서 막 재채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멀쩡하네요. 참 면역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두 달을 못 먹어서 지금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서 죽겠다는 거라.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직도 먹을 때가 뭐예요?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니 할아버지가 좀 오늘은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물론이지. 참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안 된다. 이래야 맞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물론이지. 왜 물론이지 했게? 아이스크림이 조금 해로봐도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아,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지. 응? 그 아이스크림이 나쁘다 그러면 안 먹고 참아야지. 이래 놓으면 뭐 할아버지 만나서 재미있겠어요? 네, 이 사랑이 통하지를 뭐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해야 돼. 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할아버지 사줄게.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딱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어느 거 먹을래?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시켜서 이제 그 아가씨가 우리 손자한테 주고 이제 제가 돈을 이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0불짜리밖에 없는 거라. 근데 100불짜리를 탁 주니까 그 아가씨가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 한개 2불 했다고 2불. 근데 100불짜리를 건네줬으니까 뭐예요? 98불을 세 내니까 한참 세야 될거 아니요. 10불짜리 9개에다가, 예? 그렇죠. 1불짜리 8개를 세려니까, 뭐, 17장을 세니까 한참, 그 할아버지는 한장탁 줬는데. 가만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받고, 돈을 한참 세가지고, 이만큼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손자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또 할아버지는 한장 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또 아이스크림도 받고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아가씨한테 준 돈은 100불짜리야. 이건 큰 돈이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그 수름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크니? 그 100불짜리가 얼마나 크니? 그러니까 뭐, 100, 그러면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스크림 개수로 따지는 게 제일 좋겠어. 그러니까 100불이면 이 아이스크림 50개인데, 50개면 네가 한 달에 하나씩 먹으면 4년 2개월을 먹겠어. 그러니까 얘가 막이 100불이 뭐야? 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럼 할아버지가 그 100불짜리가 몇 개나 있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꺼내 보여달래. 그래서 촥 보죠. 이거 몇 개냐? 30개야. 그럼 이거 다 하면 아이스크림 얼마나 먹냐? 한 장에 4년 먹으면 그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120년 먹을 아이스크림이야. 120년! 우리 손자가 막, 우와! 할아버지가 이 세상의 대재벌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망군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뭐든지 할아버지는 사줄 수 있어. 그게 진짜 망군의 할아버지지.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대. 너무너무나 이 위대한 할아버지 대재벌을 할아버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하여 너무나 자랑스럽대 자기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어.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별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 우유 알러지가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뭐 아이스크림 뭐 조금씩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먹거나 막 속이 막안 좋고 막 부글거리고 막 아, 그래서 못 먹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이 소냐 행복해 죽으려고 그런 게두달 만에 한번 먹으니 처음 먹으니까. 근데 그 손자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손자가 나한테 한입 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을 줬으면 지도 뭐예요? 할아버지 한번 먹어봐 하면 얼마나 뿅갈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 자식 그말안 해. 그때 나는 그한입 얻어먹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스틴, 할아버지 조금만 먹을 테니까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지금 이거 뭐요? 두 달에 처음을 두달 만에. 내가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가 나는 먹겠는데, 이건 안 된대,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120년 먹을 거 있잖냐. 그러니까 그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돈 많으니까 사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사 먹어봐야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 맛하고 달라. 그 뭐가 다르냐? 꼭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돈 주고 사면 그냥 아이스크림이고, 네가 주면 내 사랑하는 손자 저스틴의 사랑을 먹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맞는 말인 것 같거든. 그랬더니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번만은 용서해 달래. 못 준대. 그래서 네가 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질 걸. 그랬더니 도저히 절대로 그 기뻐질 것 같지가 않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도 주면 할아버지 한 입만 주면 기뻐질 걸. 더 기쁠 걸 그랬더니 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시험해봐 그랬어요. 시험해봐. 기뻐지는지 안 기뻐지는지 시험해보고 만약 안 기뻐지면 하루 종일 물어낼게. 아이스크림 살 돈을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아이스크림 새거한개더 사주든지, 그러면 될거 아니야. 그네 손해볼 거뭐 있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 진짜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마지 못해서 내밀면서 할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 맛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진짜? 그래, 그럼! 맛있어! 그랬더니, 허허! 그래.
그 기쁘구나. 그랬더니 어 기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더 달라는 소리 안 했거든.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먹었다. 야, 그런 거를 뭐라 불러요? 온전한 십일조라 그래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자기가 할아버지하고 나누어져 보니까 너무 기뻐.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기쁘지? 그거 두 번째 주는 그 손자가 주는 그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고 나니 제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떤 기분이게? 바로 이 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뭐 문을 열고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왕창 사주고 싶더라고. 그 말이지. 하나님이 11조 내는 놈을 복 줄 거고 안 내는 놈은 그물도 없다라는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는 이런 하나님이 손자를 사랑하듯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가 절로 쳐지죠. 유전자 절로 켜진다고. 이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러면서 그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이제도 활발하게 생산될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수하게도 되어 있다는 말.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나를 잘 알게 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그 말은 나한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오래 살게 해준다 이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니캉 내캉 정말 친해지면 너는 장수하게 되어 뭐요? 있는 거야. 당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로 병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도 더 많이 생산해서 정말 한번 의미 있는 이 인생의 그렇죠.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그렇죠. 이 후반기를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병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